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what과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이두 가지의 what의 관용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이른바라는 뜻으로 소위 이른바, 그리고 뭐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what의 표현인데, 이 what 다음에 일반 주어들이 주로 등장하죠. we라던가, 그리고 또 they라던가, 그쵸? 그리고 you라던가, 그리고 one까지. 요런 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call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주어가 one일 경우에는 call에 s가 붙죠? 예, 나머지 we나 they나 you는 s가 안 붙고요. 자, 이렇게 쓰일 때 이제 소위, 이른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수동태로 쓰여서 what is called 이렇게 쓰게 돼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call 대신에 say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at they, 그쵸? they say 이렇게 말해도 동일한 뜻입니다. 이른바, 소위 말하자면 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what이랑 이 비교급이랑 최상급 표현이랑 자주 쓰여요. 그때도 이제 관용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자, what 다음에 what is 다음에 비교급이 옵니다. 비교급.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인 still이 뒤에 이렇게 붙기도 해요. 안 붙을 때도 있고요. 뜻이 뭐겠어요? 예, 비교급이니까 더 뭐뭐한이죠. 그래서 더 뭐뭐한 what이 뭐예요? 것이죠. 것. 그쵸? 더 뭐뭐한 것이고, 그리고 최상급이 쓰이게 되면 뭐겠어요? what is 다음에 이제 최상급이 오게 되면 가장 뭐뭐한 것이죠. 가장 뭐뭐한 것. 예,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은, 설상가상으로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예, 그 설상가상으로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What made The matters worse 라는 표현입니다. 그쵸? 예, 문제들을 더안 좋게 만드는 것이죠. 예, 이게 설상가상으로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냥 몇개더 적어드리면, what is better? 그쵸? what is better? 이렇게 비교급이긴 한데, 요거는 조금 독특하게, 게다가 더욱이로 쓰입니다. 게다가, 또는 더욱이 furthermore 같은 느낌이죠. 이런 뜻으로 쓰이고, 같은 게 요것도 같은 표현이죠. what is more도 게다가 더욱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최상급 표현 중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what is the best of a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 요 정도로 하고 우리가 한번 또이 기본적인 문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he is죠? 예, he is 다음에, 자, what you called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요?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자, 그는 이른바 뭐예요? A self-made man이죠? self-made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수성가한이죠? 자수성가한. 자, 그는 소위 이른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 what you called는 그냥 어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듯한, 예,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she is intelligent죠. intelligent는 총명하고 똑똑한 거죠. 자, 그리고 자, what is better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still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좀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기도 합니다. What is better still 하게 되면 뭐예요? 예, 더 좋은 것은이 되겠죠. 더 좋은 것은 어떻다? Very beautiful한 거다. 예, 그가 똑똑하고 총명하지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예, 매우 아름답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her notion이죠. notion은 뭐예요? 개념이죠. 개념. 그쵸? 개념이고 어떤 관념이나 그리고 생각도 됩니다. 생각.
자, 그녀의 생각이, 자, what is cold가 여기 나왔네요. 그죠? 소위 이른바 어때요? advanced죠? advanced 하게 되면 좀 진보적이다. 그쵸? 예, 좀 앞서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4번이에요. She is죠. 그녀는 하고서 또 여기 보면은 what they say죠. call을 안 쓰고 say를 썼네요. 이래도 뜻은 같습니다. 소위 이른바예요. 자, 그녀는 소위 이른바 글래머 걸이죠. 예, 아주 관능적인 그러한 소녀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she is a great pianist죠. 그렇죠? 그녀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피아니스트인데, 그리고 what is more? 자, what is more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죠? what is better이랑 what is more 하게 되면은 게다가 더욱이죠. 예, 그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인데, 그런데 게다가 또 좋은 와이프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일과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러한 여성인 거죠. 야, 자, 이제 6번을 보시면은 the rules, 그죠? 규칙이죠. 규칙들이 어때야 돼요? should be few,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what is more important죠? 더 중요한 것은 뭐다? comprehensive예요. comprehensive는 뜻이 뭐죠? 이게 포괄적인, 그죠? 포괄적인 또는 종합적인이란 뜻이죠. 종합적인. 아시겠죠? 예, 규칙이 적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7번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예, what made the matter worse죠? 예, 문제를 더안 좋게 만드는 것이죠. 예, 이게 뭐라고요? 설상가상으로죠. 설상가상으로. 그쵸? 설상가상으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It began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8번도요. He lost his way예요. 그쵸? 그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what was worse still이에요. 그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나쁜 것은, 그쵸? 예, 그러니까 위에랑 거의 동의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what was worse still이랑 what made the matter worse랑 거의 비슷한 뜻이죠. 더안 좋은 것은 got hurt, 다치기까지 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더 나쁜 것은, 더안 좋은 것은 다치기까지 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He is handsome이에요. 그가 잘생겼죠. 그리고 클레버하죠. 아주 영리합니다. 자, 그리고 자, what is 아까 전에 요것도 앞에서 제가 잠깐 다뤘었죠? What is the best of all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이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rich한 거죠. 예, 부자인 거예요. 뭐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영리한 것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이 돈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돈에 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랑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날 사회가 너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직장 출퇴근하고 버스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하는데도 월급도 받고 그러는데도 뭔가 그렇게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계층이 또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 위치가 너무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드라마라던가, 그쵸? 뭐 영화라던가 이런 데서는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죠. 빈센조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뭐 송중기가 브랄로 양복을 입고서 이렇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면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바람이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상은 높아지는데 현실은 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돈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주식하는 거 좋아하고 그쵸? 비트코인 사는 거 좋아하고 땅에 관심 많고 부동산 예,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이뭐 리치한 게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도 좀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청년 때는, 그죠? 청년 때는. 너무 돈만 바라보기보다. 자, 아무튼, 예, 9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He can say it all. 그쵸? 그는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What is strange예요. 그렇죠? What is strange? 이상한 것은 뭐예요? Will not.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not 다음에 say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는데도 이상한 건 말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 배웠던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이솝 아시죠? 이솝 우화 할때그 이솝이에요. 이솝이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쵸? when이니까 썼을 때죠. 그쵸? 이솝이 그의 이야기를 썼을 때 he put. 자, put 다음에는 원래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이 부사 어구가 앞으로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put 다음에 a 하고서 at 하고 뭔가 b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b를 갖다가 요렇게 a 앞쪽으로 예, 위치를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위치를 바꾸냐면 a가 길기 때문에 주로 얘를 뒤로 보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니까 what is called a moral 까지가 A인 거죠. 뒤로 길어서 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두었어요. 그것들의 끝에. 이 그것들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토리스죠. 예, 복수였으니까. 그 이야기의 끝에다가 뭐를 뒀습니까?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moral. moral이 명사로 쓸 때는요, 이게 도덕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로 성적인 것과 관련된 도덕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레슨입니다. 레슨. 예. 그래서 이솝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소위 교훈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시 다음에 that is, 즉이죠. 즉. 그쵸? 즉.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는 set down. set down이 뭐예요? 이거에 뭐뭇을 적어두다예요. write이랑 아까 이 위에 있던 이 write이랑 동의어입니다. 거의. 뭐뭇을 적어두다. 자, 적어뒀는데 in so many words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so many words. 바로 많은 말로죠. 많은 말로 적어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되풀이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되풀이하여. 그렇죠?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겠죠? 분명하게. 예. 분명하다는 얘기는 또 노골적이라는 얘기겠죠. 노골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많은 말로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는 많은 말이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명해지겠죠? 분명해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노골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로라고 직역을 하기보다 이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하게 적었어요. 뭐를 적었습니까? 레슨을 적었죠. 레슨. 앞에 있는 moral이랑 같은 뜻이 되겠죠.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에요? He wished이에요. 그가 바랬던. 그쵸? 이게 오형식 동사죠.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온 거죠. 바로 독자들이 배우기를 바랬던이죠. 그리고 from the story 그 이야기로부터 독자들이 배우기를 바랬던 그 교훈을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되풀이해서 적어두었던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hard work예요. 예, 힘든 일이 tend to 부정사죠. 예, tend to 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단데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not only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에 but also. also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죠. 예,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뭐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힘든 일은 우리에게 뭘 줘요? rest를 주죠. 휴식을 주는 거예요. 뭐를 위한 휴식? 몸뚱이를 위한 휴식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그리고 what is even more important예요. 더욱더 중요하게도 even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하게도 또뭘 줘요? peace to mind예요. 우리 마음의 평화까지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하드워크가 물주죠, 물주. 그러니까 사물주어 구문이죠. 그럴 때이 사물주어 구문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예, 사물주어를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글로 해석할 때는 힘든 일 때문에, 그쵸? 힘든 일로 인해 우리는 몸에
휴식을, 그쵸?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경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주금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봤고, 계속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행했다면, 우리의 최선을, 뭐 하는데? 행하기 위한 최선.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To be. 어떤 비동사는 되다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기 위한 최선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그쵸? 행동하고 존재하기 위해서가 낫네요. 부사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행동하거나, 행동하고, 그리고 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했다면 우리는 can rest in peace. 그쵸? 예,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3번을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은, 자, they were예요. They were. 그들이 있었대요. 어디 있었습니까? In the midst of는 뭐뭇의 그뭐 중심에 있었단 얘기죠. 어떤 중심에 있었어요? Great wilderness니까 큰 광야입니다. 황야라고 할 수도 있겠고 큰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예, 눈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러한 광야죠. Be covered with는 뭐뭇으로 뒤덮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쵸? 그들은 could not guess at the way 길을 짐작할 수도 없었죠. guess at 하면 짐작하답니다. 자, 그들이 그 길을 짐작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what was worse죠? 예, 더 나쁜 것은 there were 있었다는 얘기죠. unfriendly Indian 비우호적인 인디언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광야에 아주 황량한 그 광야에 그들이 중심에 있었고 길도 지금 짐작할 수 없고 주변에는 비우호적인 인디언들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4번입니다. I don't believe that이에요. 나는 대절을 믿지 않는다. 대절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들이 can be induced예요. 여러분, induce가 뜻이 뭡니까? 이게 거의 persuade의 뜻이죠. 설득하다의 뜻입니다. 설득하다. 설득하다. 그리고 뭔가를 유도하다의 뜻이에요. 자, 어린이들이 설득되어 줄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뭐 한다고, 뭐 하도록 설득되어 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to apply themselves죠? 예, 여러분, 이거는 요 표현을 아셔야 돼요. apply oneself to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뜻이 뭘까요? apply oneself to 하게 되면, 이게 뭐뭇에 전념하다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념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전념해요? 이 with가 지금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삽입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with bigger, 어떤 정력을 가지고, 그리고 what is so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려운 것, 뭐예요? perseverance, 이게 뭐예요? 인내죠. 즉, 정력과 활력과 그리고 훨씬 더 어렵게도 인내를 가지고서 무언가에 전념하는 것. 그 무언가가 뭡니까? 이제 뒤에 나오죠? Dry and tiresome studies. Dry는 뭐예요? 아주 메마른 거죠. 메마르고 tiresome. 상당히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거죠. tiresome한 study. 연구 또는 공부죠. 여기에 전념하도록 아주 활력과 인내를 가지고 전념하도록 설득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설득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뒤에 또이 by 전치사 구가 붙었죠. 자, 뭐에 의해서? 단순히 바로 힘에 의해서죠. 힘에 의해서. 어떤 힘입니까? 바로 설득의 힘, 그리고 부드러운 말의 힘에 의해서, 그쵸? 이 아주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 지루한 공부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much must be done,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배워져야 한대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누굽니까? Children들이죠. 예,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쵸?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행하고 배워야 하는 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문장 전체를 봤네요. 이 위치는 그것을 위해서 rigid discipline, 바로 엄격한 규율이죠. 이때 규율 또는 훈련도 되겠고 규율이 indispensable. indispensable은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이죠. 필수적인 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뭐로써? as means, 수단으로써. 예, 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